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하면서 그 문들이 갖는 뜻과 상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문들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통과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아마도 그 옛날의 해인사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이 사찰 주변에는 그 문 사이에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문들을 예, 잡으면은 카메라를 잡으면 참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이제 우리가 그 일주문을 통과할 때는 이 일주문은 일심의 세계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일불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되는 순수하게 하나로 되는 그 일심의 세계. 그리고 그 일심의 세계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세계만이 진실되다 하는 일불성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두 성불해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서원이 일주문을 통과하면서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문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습관이나 또 일체의 그 유혹들, 참 유혹이 많죠? 그래서 유혹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나 유혹을 깨뜨리고 결코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용기와 신심을 다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천학문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심의 세계, 남쪽으로 가면은 수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서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깨달음의 세계이고, 북쪽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보시의 세계이면서 회양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중앙은 이제 언제나 변함없는 그러한 우리의 자성불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그 자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이 천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문을 이르게 되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육도윤회의 세계 속에서 계속 그 굴레를 오가면서 고통스럽고, 또 이제 수많은 자타한 인연들을 잊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얽매여가지고 괴로운 그러한 세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연이나 윤회의 그릇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아버림으로 해서 절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불의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세상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또 깨달음이 뒤에 오는 부처님의 세계 불국정토라고 하는 그것이 둘이 아니다,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불변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한번 돌이키면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요 정토이다 하는 것을 이 불의문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불을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불국토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과 연관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마경의 이 보살품에 나오는 것인지, 유마경이 이제 보살품은 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이 보살품에서 유마거사하고 그 광음보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마거사와 광음보살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이 성문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바이살리 성의 성문에서 광음보살은
이 바이살리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었고 유마거사는 이 금강고자 소위 그 보리자라고 하는 건데 보리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 아래의 그 나무 이것을 보리자라고 그러죠. 예, 보리도량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의 깨달음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리는 보디 그래서 이 도량이라 읽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사찰 설명할 때 앞에 그래서 깨달음의 도량에서부터 유마거사가 들어오는 과정에 이 바로 문에서 마주칩니다. 문에서 마주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에서 마주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유마거사는 이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바이사성이 상징하고 있는 이러한 중생들의 세계 속으로 지금 오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자비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광음보살은 바이살리성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탈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불이물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릴 유마거사의 얘기에서 보여집니다만은 이 보리도량과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만나고 있는 자리고 이것은 결코 문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마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음보살이 저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유마거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가고 바른 정진을 하고 남에게 베풀어 가고 포용하고 이러한 모든 수행의 그 자리가 바로 보리도량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바로 깨달음의 이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위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한 개인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샤카문이라고 하는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자리가 되겠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소위 노력, 정진, 선정, 지혜, 또 보시 이러한 인욕,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보리도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마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우리 현실을 참 어렵다고 그러죠. 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야 되고 실업자는 계속 나오고 이거 뭐 물가는 치솟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래 그러고 따지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도 하고 심지어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시위도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최악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이것은 최악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최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또 생활의 영역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 관념 여기에다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입니다. 불과 한 4, 5년 전의 우리가 살아오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이것은 당연히 괴롭고 참 어렵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더 과거로 돌아갈 바에야 좀 더 멀리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한 3, 40년 전만 돌아가 보면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것도 훨씬 많죠. 갖춰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가고 없는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심 불가득인데 지나가버린 어떤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다 지금 잣대로 삼아가지고 현실을 자꾸 비관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좋지 못하고 불행했던 과거들을 얼마든지 있고 불과 우리가 외국에 참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생활을 응? 말하자면 쾌락을 구하던 것이 그렇게 오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긴 시간들은 다 없애버리고 짧은 그 몇 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잣대로 삼키기 때문에 결국 소중한 자기 생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 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인데 이 어리석음의 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래체에서 넘어졌습니다. 자, 이 돌이 없었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은 이 땅이 없었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넘어져서 무릎팍을 깬 사람이 돌만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면서 나는 이 돌과 땅을 의지해서는 일어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거죠. 평생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쓰러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라. 옛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쓰러져 있는 돌풀에 채서 쓰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망상을 떨쳐버리고 땅의 그 맨바닥에서 일어나야 되듯이 현실적으로 허공에 떠 있는 그러한 망상을 버리고 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가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복잡한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 난 피곤하다.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시각을 보면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밉습니다. 왜 빨리빨리 일어나서 내리지 않는 거야?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는데도 일어날 생각들 안 한단 말이에요. 밉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현실 자체도 비관스럽죠. 하,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상상까지 나옵니다. 아이고 나는 왜 돈이 많지 않아서 자가용 몰고 다니지 못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고 부모까지 원망하게 되는 비약에 비약을 걷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해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불행합니다. 그러나 만일 똑같은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설령 내가 앉았다가도 노약자가 왔을 때 일어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또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앉아서 편안해 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같은 경우지만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문들을 통해서 특히나 불의문 같은 경우에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정반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죠. 뒤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교리 부분을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굴곡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바꿔도 좋지 못한 것과 좋은 것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 세상은 불행하고 슬프고 이렇단 말이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 장점을 살리가고 우리 마음가짐을 바꿔서 나아가고 서로 어우러지고 도와주고 포용하는 그러한 자세라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희망적이고 다시 해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얼마든지 빠르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짧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 크게 보면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나 아름다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절을 오르내려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